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입니다. 왕초보분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커맨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네, 크리스마스가 하루 지났지만 이노츠님께서 제게 만들어주신 크리스마스 산타 스킨을 입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노츠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게임 모드에 관해서와 그리고 기브 명령어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순서도 조금 바꾸고 분량도 조금 바꿨어요. 영상 하나하나가 너무 길어버리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짧더라도 영상을 자주 올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게임 모드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게임 룰, 이거 아주 중요하죠. 게임 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모드는 여러분들 이거 뭐 들을 필요 있나?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몇몇 숨은 기능들이 있는 유령 모드도 있고요. 네, 숨은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네, 어드벤처와 서바이벌 모드의 큰 차이점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초보분들은 또 모를 수도 있죠, 게임 모드에 관해서. 자, 우선은 게임 모드라고 게임하고 M 치면 이제 탭키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탭키로 자동 완성을 시키실 수가 있죠. 그리고 띄어쓰고 그 다음에 탭키를 한번 더 눌리면 게임 모드 뒤에 어떤 모드들이 올 수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를 알려주죠. 서바이벌, 크리에이티브, 어드벤처, 스펙테이터,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숫자로 써도 돼요. 서바이벌이 0번, 순서대로죠. 크리에이티브가 1번, 어드벤처가 2번, 스펙테이터가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1번, 게임 모드 1번, 크리에이티브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드고요.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 대부분의 블럭들을 다 쓸 수 있는 네, 건축을 위한, 맵 제작을 위한 이제 모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다들 한 번씩은 써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게임 모드 0번 같은 경우, 서바이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럭을 부술 수 있고 블럭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엔티티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랑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모드가 게임 모드 0번 서바이벌이에요. 자, 그럼 게임 모드 2번 모험 모드 같은 경우는요, 네, 이렇게 엔티티랑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블럭은 부서지지가 않아요. 블럭은 부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바이벌 모드와 어드벤처 모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게임을 플레이하시거나 제작을 하실 때 이 모드를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 이렇게 막아놓은 곳인데요, 어드벤처 모드에서는 지나갈 수 없도록 어떤 특정 퀘스트를 완료해야 열리게 되어 있는 이 블럭을 서바이벌 모드를 이제 진행하게 되면, 서바이벌 모드로 진행하면 부술 수가 있게 돼서 제작자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 모드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1.5, 1.6 버전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드벤처 모드가 거의 쓰이지 않았고 또는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때 플레이하신 분들은 네, 차이점을 잘 모르셔서 유명한 BJ분들도 탈출해 플레이하실 때 어드벤처 모드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크리에이티브로 잠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서바이벌로 많이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작자가 의도한 대로 게임을 제대로 플레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특정 회로에는 게임 모드 2번인 사람만 대상으로 회로를 작동시키게 짜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동을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점을 잘 숙지를 하시고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모드 3번이 이제 1.8 버전에 추가된 유령 모드인데요. 이 유령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블럭을 통과할 수 있고 이렇게 맵을 둘러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모드죠. 네, 게임 모드 중에. 그런데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일단 키보드 1, 2, 3 이렇게 숫자를 누르시면, 지금은 제가 싱글이라서 다른 플레이어가 없지만 다른 플레이어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번호를 선택해서 TP를 해갈 수 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있다면요, 이렇게 TP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아머스탠드 소환 명령어를 입혀놨는데요, 아머스탠드를 지금 투명하게 해서 블럭이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모드 3번으로 보면 이렇게 숨어있는 아머스탠드가 보여요. 그래서 어떤 탈출맵 같은 거 플레이하실 때 아머스탠드나 뭐 이런 것들 활용해서 아주 신기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 숨겨 놓은 것들을 이렇게 게임모드 3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맵 제작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비밀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또 흥미로운 기능 중 하나가 요거는 이제 빙의를 할 수 있죠. 플레이어도 되고 이제 몬스터도 돼요. 자, 그래서
자, 좀비, 아, 슬라임을 해야죠. 슬라임을 한번 소환을. 대소문자를 지켜야 되죠. 죄송합니다. 슬라임. 자, 이 유령 모드를 한 채로 이렇게 대상에게 가까이 가서 가운데에다가 딱 놓으면요, 이렇게 십자선이 생겨요. 십자선 보이시죠? 가운데. 옆으로 보면 없죠. 십자선이 생기는데, 이 십자선이 생길 때 얘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슬라임으로 빙의를 합니다. 저는 지금 슬라임의 시선에서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빙의를 할 수 있고요. 플레이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렇게 빙의를 이용해서 몇 가지 또 소환을 해보면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신기하게도.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시선이고, 재밌는 건 이제 크리퍼랑 거미 같은 게 재밌는데요. 크리퍼는 이렇게 빙의하면 녹색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주 되게 신기한 시선이죠. 크리퍼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거미 같은 경우에는 네, 눈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거미의 시선에서 보면 이렇게 세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제작하신 분들이 이런 것들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네, 잘 표현을 해주셨네요. 여기 크리퍼가 보이네요. 네. 자, 신기한 이런 빙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빙의를 해서 플레이어도 볼 수 있는데, 플레이어는 약간 버벅거리고 렉이 있다는 좀 단점은 있지만, 이렇게 재밌는 빙의 모드를 사용해서 또 여러가지 컨텐츠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이런 기능들도 잘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게임 모드 4가지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게임 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게임 룰이 있는데요. 맵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모든 룰을 알고 계셔야 내가 원하는 규칙대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네, 정하실 수가 있고요. 아주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멀티를 하시거나 네, 서버를 운영하시거나 싱글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게임 룰을 설정을 잘 해놓으면은 아주 재밌는 것들을 또 연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규칙을 설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게임 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학이었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친구분들에게도 추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